자, 반갑습니다. 닥터 K입니다. 오늘 시장 상황 한번 가볍게 브리핑을 하고요. 여러분들 관심 한번 가져볼 만한 종목 몇 종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시장 조정 탓입니까? 오늘 아시아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코스피 0.46% 하락이고요. 코스닥 0.31% 하락입니다. 자, 앞전 방송에 말씀드렸는데 3050 인근 여기 저항을 잘 뛰어넘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일단 한 번에 또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3일 연속 강하게 매도, 오늘은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오면서 또 중요한 지지권인 2970 권역인 20일 권역, 지금 현재는 지지하고 있습니다만 반등을 해내야 될 텐데요. 만약에 내일 한번더 퉁하고 이렇게 빠져버린다면 다시 시장은 B자 급반등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변곡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시장의 키는 기관 외국인의 수급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죠? 너무 간단해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관 외국인 강하게 매수에 들어오면 시장은 반등하고요. 상승요. 그렇지 않고 매도해버리면, 그죠? 코스닥 보셔도 그렇습니다. 매도해버리니까 빠지는 거예요. 일단 추세 그리고 수급에 집중하시라라는 말한번더 전해드리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포인트 인근은 지지를 잘 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만약에 밑으로 추가 하락해버리면 추세 완전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아시아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늘 중국도 0.66% 하락, 니케이가 0.73% 하락, 대만도 20일 이탈하는 0.95% 하락입니다. 항생이 가장 지금 좋지 않은 모습이죠. 환율도 밑으로 좀 처지는 듯하다 다시 오늘은 반등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자, 시장을 쭉 둘러보다 보니까요. 오늘 아주 강세를 보이는 종목군들은 음식료 종목과 바이오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좀 양호한 흐름 보이는데요. 자, 농심 그동안에 상승하다가 좀 무너졌는데요. 최근에 다시 돌아서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항상 강조를 합니다. 이렇게 추세를 돌려낸 시점 정도부터 관심을 가지면 추가 상승에 대한 수익 취하기 좋다. 자, 앞전에도 이런 부위에 추세 돌려낸 이런 부위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자, 그동안에는 이야기하지 않다가 이제 추세 상승으로 돌려내니까 관심 한번 가져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당장 내일 매수하기에는 조금 스트레이트로 올라온 바가 있으니까 좀 부담스러울 테고요. 이제 추세를 돌려냈으니까 30만 원권 정도로 조정을 받으면 그때 매수 가담하시면 반등 넣을 때 수익 내기 용이하니까요. 조정권을 틈타서 한번 매수에 가담해 보시라. 이렇게 의견 제시하고요. 또 하나 삼양식품입니다. 삼양식품도 여기 인근에서 추세 전환 시도 넣다가 실패 이후에 강하게 라면 업체 농심 삼양식품이 지금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거든요. 자, 삼양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세를 이제 돌려냈으니까요. 삼양식품도 8만 9천원권 정도로 이제 조정을 받는다면 그때 관심 한번 가지고 매매하시면 어떨까? 자, 기관 외국인 수급이 최근에 그래도 좀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농심도 한번 챙겨볼까요? 농심도 비교적 양호하게 기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 종목에서는요. 자, 셀트리온 삼형제는 좀처럼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세가 완전 하락 추세로 꺾였기 때문에 지금은 접근을 삼가하고 관망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평소에 참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 섹터에서는 추세가 가장 그래도 좀 탄탄하고 상승 추세 전환 초입이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적당한 시점에서 매수 가담 해보시는 거 어떨까? 그렇게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절가는요, 여기 84만 2천 원권 밑으로 깨지면, 그죠? 한 80만 원권, 그죠? 여기 84만에서 80만권 여기를 이탈하면 손절하겠다라는 생각 가지시고 적절히 분할 매수를 하신다면 한 100만원권 정도 한번 노려보지 볼수 있다. 그 이전에 92만원권을 돌파해야 되겠습니다만 최근에 수급도 나쁘지 않고요. 자, 모더나 관련 이슈도 있고 한 상황에서 바이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또 하나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 매수 포인트가 지금 나왔습니다. 앞전에 상승 추세 다시 복귀 이후에 좀 밀렸다가 추가 상승하는 모습. 오늘 같은 날 매수에 가담했었어야 했고 오늘 포인트가 나왔으니까요. 만약에 지금 내일이라도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은요. 24만 5천 원권 정도 살짝 조정 받을 때 24만 5천 원에서 25만 원권 정도 조금 눌림목 줄때 매수 접근 가능하다. 손절가는요, 21만 6천원권 정도 이탈할 때 손절 라인 잡으시고요, 30만원에서 35만원 사이 정도 목표치 볼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앞전에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시장 흔들려도 뭐 크게 무리 없는 상황. 삼성전자 7만 6천원권 정도 20일, 그리고 120일 라인까지 정도 조정을 받는다면 만약에 매수하지 않은 못한 분은 매수해서 8만원권 정도의 저항을 잘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추가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삼성전자 아직까지 관심 가질 필요 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240일의 저항권에서 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너무 크게 밀리지 않고 20일 권역에서 반등 시도 나온다면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지금 추세를 다 돌려낸 상황이니까 관심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 접근해도 무방한 그런 구간이다. 분할로 대응한다면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LG전자가 기 맞추기 양상으로 갈수 있다 말씀드렸고 7% 인근을 강하게 갔다 오늘 상당히 4%대 큰 폭으로 다시 또 밀려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LG전자는 12만 6천원권인 20일, 60일 권역, 여기를 반드시 지켜야 되고 다시 깨고 내려가면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앞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한번 짚어드려 봤습니다.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포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시장 여러분들 대응 좀잘 하셨으면 좋겠고 중간중간에 여러분들께 도움될 수 있는 코멘트 할 거리가 있으면 또 이렇게 비정기적으로 여러분들께 방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습니다.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요. 방송 시청하시기 용이합니다. 추천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요. 나중에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닥터 K였습니다.